요거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제 파형으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제 볼수 있는 로직 뭐 분석기라고 해서 판매하는 건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있어도 되고 뭐 그렇게 쓸 일은 없는데 명확하게 보고 그런 거할 때는 좋고 나노하고 똑같이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거를 이제 찾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보면 이제 그라운드 있고 뭐 나머지는 이제 채널 8채널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구매하셔도 좋고 뭐 구매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 같이 구매하신다 그러면 전선을 이렇게 찝을 수 있게 뾰족하게 나와서 전선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전선 이렇게 잡아갖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파형 나오는 거 레코딩 해갖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치는 요 사이트에 가갖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여기 가서 이거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아두이노 그 핀에서 실제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도 좋고 내가 버튼 같은 거 눌렀을 때 제대로 동작하나 그런 것도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냥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놓은 거 그대로 12번 핀에 그 다음에 하이를 하고 그러니까 5V 신호를 넣어주고 0.1초 동안 기다렸다가 꺼지고 다시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넣어보면 LED가 깜빡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거를 그라운드 쪽에 하나 물려주고 그라운드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채널 1번이 회색이니까 요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핀에다가 물려줍니다. 이렇게 불려주고 얘는 5초 동안 녹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5초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지금 0.1초 동안 켜고 0.1초 동안 끄고 이렇게 하나의 파형이 유지가 되고 듀팁이라는 거는 하나의 파형에서 실제로 이 양하고 음하고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 그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켜 있는 거를 200으로 한다. 200으로 하고 레코딩을 하면 이제 LED도 이렇게 육안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켜져 있는 거는 0.2초. 그 다음에 요거 꺼져 있는 상태는 0.1초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한몇번 정도 동작하는지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스위치를 달아야 되니까 임의로 암호 쪽에나 번호에다가 지금 달겠습니다. 달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 이제 4번에다 꽂았습니다. 4번. 4번을 요제 채널 2번에다 연결해 주고 그 4번이 눌렸을 때 그러니까 얘가 버튼이 눌렸을 때 그러니까 요 그라운드랑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요걸 한네번 정도 실행해라. 이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4번에 연결이 돼 있고
뭐 4번이라고 쳐도 되고 SSL이라고 해도 되고 input 이렇게 하면은 얘가 스위치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번을 읽어서 읽었더니 그 값이 0 로다 0이라고 써도 되고 로라고 써도 되고 그렇다면은 요 아래를 실행해라. 실행하는데 한 3번이든 4번이든 i는 한 3번만 하겠습니다. 3번 와서 막아주고 요 4번 핀 5볼트로 유지되다가 5볼트로 유지되다가 얘가 이 그라운드가 딱 닿는 순간 얘가 3번 껌뻑껌뻑껌뻑 거릴 겁니다. 그럼 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두번 아 5초니까 두번 만에 끝났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개가 나오는데 뭐 파형 똑같고 지금 채널 1번에 연결된 요 4번 핀이 5V로 유지되다가 사용자가 버튼을 딱 눌렀을 경우에 쭉 유지되는 겁니다. 요게 실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200번이다 이렇게 해놓고 한다 그러면 스텝 모터랑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한 바퀴 돌 겁니다. 한 바퀴.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아, 세 번이구나.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난 분명히 이거를 한 번만 딱 붙였다 띈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채터링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막 여러 번 눌린 것처럼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걸 하시게 되면 이제 요거는 건 이제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는 여기다 이제 딜레이 신호를 넣어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알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파형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스텝 모터가 도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신호를 줬을 때 실제로 그렇게 도는 건지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